김범중이 동생이 붙었다고? 임이라는 쫓고 있는 것도 그렇고 801 사건 다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두 사람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와 막아야 하는데? 이미 종결된 사건을 그것도 피해자 가해자 유족이 함께 조사한다는 게 알려지면 아뭐 안 좋겠지. 근데 말이다 박 팀장, 이 뽑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또 올라왔다. 아 제가 정리 놔두라. 이 황폐한 땅바닥서도 아스팔트 등박에서도 자라는 것들이다. 완전히 없애려면 뽑지 말아야 하는 기라. 싹이 다 올라오면 그때 태아비면 되는 기라. 야이씨 깜짝 놀랐잖아.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? 아직도 네 방인 줄 알아? 놀라긴. 야 너 나 사랑하냐? 왜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녀? 졸졸 따라다니기는. 너야말로 언제까지 그럴 건데? 불법 행위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. 그렇게 벅벅거리는 우리 박무신 팀장님은 2년 전에 날 납골당에 왜 데리고 갔을까? 뭐? 피해자한테 가해자 정보 유출하는 거 불법이잖아. 네 생각해서 그랬다 임마. 빨리 맘 잡으라고. 이제 와서 왜 또 시작인데? 너 요즘 박 팀장. 네 회장님. 강우한테는 티내지 말해. 네? 김범중이 동생 우리가 안다고 티내지 마라. 요즘 뭐? 요즘 여기저기 분탕질 장난 아니잖아. 2년 전 사건을 왜 캐? 죽은 여자 왜 쫓아? 죽은 여자? 그래? 아 이 자식 눈빛 봐. 정신 차려 임마. 그래 정신 차릴게. 야 하나만 묻자. 우리 친구네. 네가 그랬다며. 친구된 돌이라고. 친구는 맞냐? 아니냐? 친구였던 적 있긴 하냐? 내가 너 같은 범죄자랑 무슨... 김민준이 안 보입니다, 팀장님. 왜? 기르던 개가 집이라도 나간 표정이네. 신경 끄고 업계 최저 적발율이나 올리세요.